결혼은? 결혼은 근데 하나 또 얘기를 해주고 갈게요. 무당집 오면 다 보면 결혼 늦게 하러 가거든. 근데 진짜로 결국 못 가는 애들도 있더라. 왜요? 아니 사주에 일찍 가야 될 애들도 많거든. 근데 무심결에 보면 여기 무당집 오면 근데 애들이 다 오면 왜 다 오는 사람들 막 늦게 가라고 하거든. 근데 일찍 가야 될 사람들도 있거든. 초장에 못 가면 결혼을 못한 애들도 있어 진짜로. 그 애들은 안다. 후반에 30대 뭐 40대 간다. 다 뭐 오면은 다 그래. 30대 다들 사주팔자가 세다고 해서 30대 중반에 가랬다 뭐 40대 가라 그랬는데 그래도 초년에 가야 될 애들도 있거든요 보면. 그래야지 빨리 결혼해서 애를 가져야 가정이 안정되는 애들이 있어 보면. 우리가 특히 보면 어째 보면 이제 양띠들이 좀 일찍 가면 좋아. 양띠들이요? 왜냐면 양띠들이 늦게 가면 자꾸 처져. 우리가 볼 때 양띠들은 조금 일찍 가서 움직이는 게 좋고 특히 이제 말띠들은 좀 늦게 가라고 그래. 왜냐면 천팔살이 있어서 자꾸 사주 때문에 해야 돼. 양띠 특히 범띠 요런 사주들은 너무 일찍 가면 고생 많이 하거든. 말띠랑 범띠랑? 그쵸. 그리고 이제 닭띠도 좀 일찍 가면 좋아. 그러니까 요런 띠들은 좀 일찍 가되 우리가 보면 나와 있잖아. 뭐 용띠나 말띠나 범띠나 특히 여자 범띠들은 늦게 가야 돼. 일찍 가면 고생 바가지야. 그리고 결혼 잘못하면 두세 번을 해야 된단 말이야. 특히 말띠하고는 그러니까 요런 띠들은 조금만 서두르지 말고 조금 서두르도 되는 띠 같은 경우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예를 들면 그래 보면 양띠나 개띠나 요런 띠들은 좀 일찍 가서 빨리 자리 잡아놓고 움직이면 빨리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띠들은 나이대도 있겠지만 나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다 그 띠를 일찍 가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일찍 가지 마시고 조금 그런 띠들을 좀 주의해서 움직이면 괜찮다. 그리고 조금 그리고 어디 가서 결혼할 때 되면 좀 봤으면 좋겠어. 저는 그래. 제가 무속이지만 난 한 군데 보지 말라고 그래. 세 군데를 봐서 저는 기본 철학관 가서 보고 무당집 가서 보고. 왜 무당집에서는 이제 사람 심리든지 성격이든지 아니면 겉구나 속감을 봐준단 말이 보면. 근데 그런 걸 세 개를 좀 합쳐서 움직여서 결혼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